자 이어서 공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공익이 뭔가 저도 행정가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공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으로 공익이 뭐다 명시 업무딱 체계적으로 그 개념체는 안해준던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익이 중요하다 그렇게말하고 있었는데 사실 공익도 따져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더라 특히 그냥 공익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특히 사익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또 공무원 공부하 입장에서 좀 알아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살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익 공익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특, 대립적 특수율 초월한 사회 전체의 공익된 일반적 가치로서 사회 일반 공동이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공익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말하면요. 가로 이번 행위는 초기에 들 뭐다? 본질적 가치다. 본질적 가치. 그리고 행정의 최고의 기본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데? 특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뭔데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눠집니다. 먼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공익이 이렇게 있을 때, 공익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공익이 특히 개인들의 이익, 사익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익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먼저, 사익과는 관계없이 공익이 따로 존재하는 거다. 실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체설입니다. 이게 공업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해서 적극설이라고 합니다. 적극설. 그게 해서 아니다. 그런 공익은 설 수가 없다. 사익을 떠난 공익은 설 수가 없고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과정설입니다. 소극설이죠. 공익 개념 정의에서 소극적이라서 소극설입니다. 자, 이게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설을 민주적 공익관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적 공익관.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자, 민주적 공익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아, 과정설 내용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풀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먼저 실체설. 자 실체설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은 사회과 구별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이나특수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 선언적인 실체 의 개념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중요하죠. 도덕적, 규범적, 선언적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덕 규범으로, 선언적으로, 특히 선언적이라는 말 아시죠? 경험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경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바로 이렇죠 이런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설에서 말하기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실체설은 여러분들 어 공익이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설 깨집니다. 그래서 행정 구체적 제침이 될수 있다. 이렇죠 실체가 있으니까 지침도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3문처럼 중요하죠. 공익이, 사회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고 사회권는 구별되는 적극적 개념이라고 보고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거죠. 존재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 존재가 뭔데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릅니다. 다만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뭐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실체에서 인식하는 공익 개념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논쟁에 따라서 자연법, 시민도덕, 정의, 인간존중평평 복지처럼 매우 다양하게 답,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자, 그 특징을 살펴봤을 때 특징을 살펴봤을 때 뭐, 여러분들 전체를 중시하는 거다. 전체엔 공익 사회가 상승되면 사회는 당연히 희생됩니다.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 2번 공익이 우선하죠. 공익이 우선합니다. 실체설에 따르면 중요하죠. 어, 공익의 사회가 충돌할 경우에 항상 공익이 우선입니다. 이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공익과 사회 간의 궁극적 갈등은 없다. 갈등이 없습니다. 항상 공익이 이긴다. 그리고 이 공익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데 중요하죠? 소수인의 행정 관료가 적극적으로 공익을 모색해서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국민들의 의사는 뭐 소용이 없네? 따라서 이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알수 있죠? 아, 이게 비민주적인 거구나.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비민주적. 그렇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과정설에 따르면, 과정설 여러분들, 과정설 자 이제 반대 생각입니다. 과정설에서는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아,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존재할 수 없고,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 산물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개인들이 이걸떠나는 공익 따로 있을 수가 없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동음 이번 공익이란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 가정통에서 다원적 이익도 조정되고 균형된 타협의 산물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중요하죠. 이런 말들 조정되고 균형된 타협의 산물이다. 그랬을 때, 3번 결국 이렇게네 그러면 사회의 집단 대립적 특수익이나 사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의 실천이 있을 수 없고 공익은 뭐다? 사적 신화에 불과하다. 신화, 신화 여러분들 신화에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화에 불과하다는 결국 실체가 없다는 말이겠죠 마치 신화가 만드는 이야기인 것처럼 바로 이렇습니다 만드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겠네 공익은 개개인들의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합의 불과하다 이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진시키는 것이 곧 공익에 합치되는 거다 개인들의 이익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진시켜주는 것이 곧 공익에 합치되는 거다 이렇습니다 과정설입니다. 이러한 과정설은 내용상 그렇죠. 4 번처럼 구성은 사익이 공익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며 민주적 공익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적 그리고 민주적 이런 공익관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그 특징을 따져보면요. 특징을 따져보면. 중요한 거, 이런 거. 자,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이번 상대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공익과 사이건 본질 차이가 아닌 상대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공익 결정자도 이제 뭐가 아닙니다. 소수의 행정 관료보다 뭐 다수 이익들이, 그죠?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정 타협으로 공익 결정되는 거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번처럼 경험적 과정이다.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공익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익들이 민주조정과정체서 조정되는 경험적 과정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다? 과정설이다. 이렇습니다. 이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고? 행정이고. 바로 이렇죠. 그런달성하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 정책에 관한 얘기가 제2편에 나와있죠. 정책에 관한 얘기. 자, 제2편 정책론에서는 여러분들, 정책에 정책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정책 과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 과정은 이렇죠. 정책 과정 이 과정 순서 자체가 보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정책 과정 자 정책 과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하는 것 바로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논의되는 문제 그런 뜻이죠. 논의되는 문제. 의제 여러분들 그 의제가 정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달성해야 될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이 뭐다, 여러분들 목표다. 목표 설정입니다. 자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적합한 거 선택하겠죠. 선택하는 거뭐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 그런데 보통 그냥 정책 결정이라 그러는데 이 말을 추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정책 분석 이야기를. 정책, 분석 및 정책 결정,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근데 뭐, 당연히, 분석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뭐, 정책 결정이라고 나와도 맞다 그러고, 정책 분석 및 결정이라고 해도 맞다 그러면 됩니다. 순서를 물어봤을 때. 특히, 군무심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된 정책 내용을 실행하는 게 바로 정책 집행이죠. 정책 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뭐, 여러분들, 정책 평가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 논에서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것들인데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다 공부할 텐데 특히 만약에 과정이나 순서로 봤을 때는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정책 과정에서는요 목표 설정보다 의제 설정이 먼저입니다. 의제 설정이 먼저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정책 과정 순서로 봤을 때 의제 설정이 먼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제는 논의되는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달성해야 될 바람직한 상태나 바가 방향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바로 그 문제 해결된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제 설정이 목표 설정보다 먼저입니다 주의해서 봅니다 또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아두고 이제 사례차례좀 중요한 것들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살펴보면 먼저 정책 의제 설정에서 영어로 폴리시 아젠다 세팅인데 아젠다 적 의제 이런 거죠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자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뭐가 있어서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채택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해결할 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 그게 바로 의제 설정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의제 설정 아주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채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해결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동그미 이번처럼. 가로 일본의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면 정책으로 형성돼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채택을 그럼 잘 해야 되는데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 해봤자 혜택이 해결이 안 된다 그와 관련된 것이 여러분들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제 3종 오류죠 중요합니다 제 3종 오류 동그라미 1번 정책의제 설정 당연히 제 3종 오류와 관련돼 있습니다 제 3종 오류. 3종 오류가 뭔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책에 대한 훌륭하고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뭐 중요하죠.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면 다른 거 잘해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권한적인 오류를 뭐제 3종 오류라그럽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체로 갔을 때 문제 파악 제대로 못하면 뭐 아무리 애써도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중요에서 시험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자, 그 오류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류. 제 3종 오류가 있고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가끔 출제가 되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자 제3종 오류는 정책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원적인 뭐, 오류, 이런 거죠. 메타 오류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제3종 오류, 문제 파악 제대로 못한 것쉽게 말해서. 그리고 일종 오류, 이정으로 따라주면 좋은데, 일종 오류는 여러분들, 정책 일정 오류는 이번에 정책 효과가 없는 데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없는 데 있다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책이 효과 없는 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막대한 장을 투여해서 일종 오류라그럽니다그 다음, 이정 오류는 여러분들, 이정 오류. 자,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일종 오류 반대죠, 여러분들. 정책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책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서 하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이긴 한데, 이런 잘못이긴 한데, 안 하니까 자원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오류라 그럽니다. 이종오류,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좀 따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 순서 및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 먼저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사회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불특정 다수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지는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이런 말이 중요하죠. 불평불만.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 바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죠. 이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이번엔, 자, 개인의 문제가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게 돼서 많은 사람들 문제를 인식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문제가 인지는첫 번째 단계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뭐가 있겠는지 이런저 논쟁을 벌이면 2번 사회적 이슈가 되죠. 사회적 이슈. 그래서 사회적 이슈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는 집단들 간에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에 관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겁니다. 뭐, 논쟁의 대상, 논쟁. 논쟁 그래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는, 다른 견해를 가지는 다수의 집단으로 하여금 논쟁을 야기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생겨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해기, 개인들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인식하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 3번. 체제의제가 된다, 체제의제. 여러분들, 체제의제가 됩니다. 자, 체제의제는 이렇죠. 일반 대중들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리는 문제입니다. 뭐, 공감하는, 공감하는 누가? 정부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반 대중의, 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정부가 문제해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바로 체제의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동그라이번에 여러분들 공중의제라고도 하고 공공의제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것이 생겨서 알았다. 정부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정부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제도권 내로 들어갔다 그래서 4번 제도의제라고 럽니다 제도의제. 이렇죠? 제도의제. 이제 제도의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 이런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 누가? 정부가. 정부가, 여러분들.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기 명백히 밝힌 문제, 바로 제도의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참, 이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의제, 바로 제도의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번에 정부의제라고도 하고, 공식의제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렇죠. 다 이런 순서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특히 군무심에서 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서 및 과정을 거쳐서, 어, 정부의자가 채택이 됩니다. 자, 채택이 되면, 여러분들, 채택이 되면 정책, 그 문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와 관련된 것이 정책 결정 모형인데, 정책 결정 모형을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